어제 모처럼 실시간 방송할 때 이 말썽꾸러기 노아 꽃갈콘 다 깨졌다고 말씀드려서 오늘 새 걸로 구입해서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여기 속초가 동물병원이 좀 운영이 서울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. 우선 대형견에 대한 물품?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, 노아 이번에 중성화 수술했던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이 휴무일이어서 오늘 요거를 나가서 구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그냥 꽃갈콘 요거라도 씌워놓고 있으려고요. 안 그러면 수술비를 자꾸 핥아서 잘못하면 염증이 날 수 있거든요.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노아는 무조건 신나요. 다 놀자. 이걸 해도 재밌고 저거 해도 재밌고 다 재밌대요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스산이도 뭐 여기서 같이 놀고 있고요. 아이들 전부 다 컨디션 좋고 오늘 바람도 모처럼 안 부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. 다 기억하시죠? 허스키입니다. 허스키.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루시가 이제 집에 가면 저쪽 이제 대형견 운동장 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안전상 문제로 이제 이렇게 보조 운동장에 소형견 호텔링이 없을 경우에 나와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다시 적응 훈련을 좀 시킬 예정이에요.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게 장군이라도 좀 같이 있으면 좀 적응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군이가 연습 파트너로 같이 있을 겁니다. 장군 일로 와. 다른 애들한테는 다 덤벼도 장군이한테는 못 덤비죠. 우리 대빵 장군이가 좀 많이 가리켜. 이렇게 적응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너 좀 앉아봐봐. 기다려. 움직이지 마. 루시 일로와. 루시 기다려. 루시 일로와. 노아야 이 사랑이 투네. 촬영 방해하는 사람. 루시 손 그렇지. 우리 허스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툭툭 시비 거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요. 제가 없으면 저 나무를 또 다 부러뜨려요. 그래서 지금 허스키가 지내는 쪽에 나무가 하나도 살아남질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 이제 들어가서 편집을 하는 와중에도 허스키는 계속 제가 동선을 확인해야 됩니다. 아무튼 허스키랑은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걸 예상되고요. 노아야,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재밌어? 뭐야, 그지야? 아, 아퍼. 우리 호텔링 게스트님들.